뭘 그렇게 봐? 당신 정말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? 당신 이름이 뭐예요? 에? 에? 참, 아니 몇 번을 묻나? 내가 바보야? 아직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요. 다시 한 번만 말해봐요. 당신 이름은? 우정후. 당신 이름은 정민재. 내 아들은 우재희. 뭐라 그러죠? 다 괜찮으시네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룻밤 여기 계시면서 지켜보자고. 내일 아침에는 정밀 검사도 받으시고요. 어, 그래 그래야지. 아유, 여보 잘했어요. 잘 돌아왔어. 저기 아버지 기억 진짜 돌아오신 거예요? 아버지 성함 기억나세요? 성함? 예? 성함 말씀해 보세요. 성함. 아유, 내가 지금 방금 물어봤어.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. 아 그래? 그러면 저기 그 32 더하기 62는? 이 자식이 정말. 야, 너 지금 지능 검사하냐? 아이고 기초적인 확인. 여보. 그러면은 그 삼광빌라에 살았던 기억은 나요? 안 나요? 기억? 안 난다. 그러니까 그 옛날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면 기억을 잃었었을 때 겪었던 일은 다시 다 까먹는 건가? 그건 난 모르겠네. 옛날에 봤던 영화에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. 아닌가? 아, 네. 병실 이것뿐이야? 여기 당신이 여기 이거 잡은 거야? 왜요? 제가 했는데요, 제가? 내 카드로? 이런 시리 얼마나 비싼 줄 알아? 돌아왔어. 기억 돌아왔어. 돌아왔어. 어지러워. 아유, 누워 계세요. 왜 화장실 가시게요? 아, 집에 가야지. 사지육신 멀쩡한데 뭐하러 여기서 자. 아니,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검사 남아갖고 내일 아침까지 계셔야 돼요. 아버지 상태도 계속 체크해야 되고. 아, 집에 갔다 다시 와. 너 가서 우리 지금 나갈 거라고 정산해. 아유, 집 오래 비워놔서 지금 가면 썰렁해요. 그냥 여기서 주무세요. 예? 지금 정산해도요, 하룻밤 쓴 걸로 처리돼요. 그래? 아, 참, 그 돈 아깝게. 아유. 그래, 그 사람은 우정우 씨가 아니었어. 유재희 씨. 이게 굉장히 기뻐해야 될 일은 맞는데. 아, 이러고도 있을 거야? 야, 당신 집 가고 너도 네 집 가. 저 어디 사는지 아세요? 그 삼광빌라에서 우리 같이 살던 거 그 기억나세요? 아, 침대 내려. 아, 천천히 내려. 어지러워. 자동 있네. 웬일이야? 이거 돌려주려고. 아니 왜 이걸 돌려? 내가 너 가지라고 준 건데. 내가 너한테 딱히 줄 것도 없고 해서. 이거 엄마한테 제일 소중한 건데 이걸 나한테 주면 어떡해? 그래서 일부러 온 거야?
어디 아픈 데는 없고? 엄마는? 너희 외할머니 순정이 네가 다 뒤집어 쓰면 끝날 일이라고 했잖아. 그분이 뭐라고 하시든 너 절대 신경 쓰지 마. 나 신경 안 써. 근데 엄마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는 그냥 둘 수가 없어. 전하, 걱정 마요, 엄마. 나 잘 지내고 있어. 혹시 그 할머니가 엄마한테 또 뭐라고 한 거 있어? 아니야. 너 엄마 걱정은 하지 마. 나도 끄떡 없어. 혜든이랑 라온이 집에 있나? 잠깐 보고 가야지. 정훈아, 그냥 가. 너 어렵게 대표님 댁에 들어간 거잖아. 도로 허물지 말고 가. 얼른. 얼른. 조심해서 가. 얼른 가. 얼른 가. 싸우지, 응? 에이, 박스 모아놓은 거. 아 맞다. 어디다가 뒀어? 주방 뒤에. 빨리 챙. 아 제대로 좀 챙기자. 병 모아놓은 것도 갖고 와. 네. 시뻘겋게 가만히 있어봐, 김혜순. 삼촌도 여기 다 묻었어. 무슨? 어? 비채! 야, 재훈아! 야! 이모, 너! 아니, 너 현장 내려갔다더니 벌써 온 거야? 너 현장 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또 내려가지? 지방 이번에 내려가면 엄청 오래 있다고 온다고 엄마 그러더라. 맞아. 그래서 누님이 그렇게 안색이 안 좋으신 거였구나. 그 저기 채원이가 집 떠나서. 엄마 어디 안 좋으셔? 어? 아니야. 안 좋긴 뭘 안 좋아. 아니야. 아! 왜요? 아 삼촌. 먼저 가요. 네? 먼저 가라고요. 아 안 그래도 나 족발집 일이 있어서 가봐야 되거든요. 채원아. 그 건강하고 잘 지내야 돼, 어? 아프지 말고. 그리고 주말에는 오는 거지 않니? 아니 좀 가라고요, 빨리 좀. 알았다고, 나 간다고. 응. 재훈이 안녕. 잘 지내, 삼촌. 응.